네, 시작하세요. 크리스마스 이어서였고요. 네. 최초 여행이 벨트가샴의 죽음이라는 부분을 읽었는데, 중세 시대에는 연금을 쓰던 원소의 돌연변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중세 시대에 원소는 물, 공기, 흙, 불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로와 생제르맹 백작 같은 이들이 연금술을 통해서 원소를 변환시키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생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는 마술 지팡이를 보이면서 겉보기로 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뭐 괜히 마술 부리는 척을 하면서 이제 영생을 할수 있다라는 사기를 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원소의 구성 요소는 물, 공기, 흙, 불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물, 공기, 흙, 불을 이용해서 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영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소를 혼합해서 원소들로만 가지고 금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연금술은 실제가 아님이 밝혀졌어요. 오케이. 자, is that all? 이렇게 다 나눠주신 거죠? 네. 네, 사람의 생각은 자유로우니까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우리 Steve, do you have anything to share? Steve, do you have any slide? Okay.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말씀하시나요, 지금? 오늘 아, 그 네.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읽었는데, 코페니쿠스가 그 지동설을 처음 발표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천동설을 읽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코페니쿠스가 발표한 지동설은 실질적으로는 알맞는 이론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발표된 이론으로는 너무 허점이 많았는데 비해서 천동설은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믿고 그 뭐냐 계속해서 이 이론을 고쳐나가가지고 천동설이 그 당시에는 완벽한 이론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지동설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금은 지동설이 이제 진리인 걸 알게 됐죠. 자, thank you for sharing. 선생님 아침에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그 요새 무슨 책 읽을까? 그러다 제가 책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 그 여기 지금 이게 뭐였죠? 킨들에 있는 책 영어책 보니까. 밀레니엄 메신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읽었는데 앞부분 같이 제어하겠습니다. 백만장자 메신저, 이제 영어 본 제가 이제 읽기 시작하려고, 이거는 하드카피는 안 사고,
그 킨들에 샀고 그다음에 그 오디블 음원으로 사서 이제 음원으로만 한세번 정도 벌써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읽으면 제일 처음에 제가 책 날개에 있는 부분 읽는다 그랬죠? 책 날개. 그게 좋은 걸 많이 적어놓고 그다음에 제일 앞에 추천서 같은 것들을 또 읽어요. 그래서 오늘은 추천서들을 쭉 읽었는데 그중에서 그 여기 Praise for the Millionaire Messenger 이렇게 나왔는데 버처드 브랜든이 쓴이 책은 Make a Difference and Fortune Sharing Your Advice. 자,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Fortune 하면 여기서 부랑 돈을 말하거든요. 자, 그 네, 여러분의 그 충고가 그 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 책이에요. 그래서 요책 보시면은 요거 한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We all have a life story and a message that can inspire others to live a better life or run a better business. 여기까지만 보시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제 라이프 스토리 자기만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that can inspire others 다른 사람들을 inspire 하면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다 고무시키다 그러니까 변화를 준다는 얘기죠. 어떻게 변화를 주냐면 to live a better life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고 run a better business 더 좋은 비즈니스를 병행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Branson Burchard's book provides it shows how you can share your message to make a difference, also make a man income. 자, 그 브랜든 버처드의 책을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자, 그걸 통해서 어떻게 make an income 수입을 창출해 낼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this book will help you change a lot of lives. 이 책이 자, 당신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른들이는 독서 모임에 이제 그 기본 책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한글 책으로 읽는 것보다 영어 선생님이니까 이왕이면 영어로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 가까운 얘는 이제 제가 지난달에 독서 모임 때 알려드렸을 거예요. 안현숙 저자님, 이제, 선생님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고, 정년퇴직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분의 그 스토리를 이제 듣고, 이제 메시지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자기 인생이 억대 연봉료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담긴 학생들을 보면서, 선생님을 만나고, 뭔가 실력이 달라져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별로 변화가 없고 실력이 달라지지 않는 거 보면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든가 메시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또 사업도 달라지고 그 사람이 인컴도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분의 그 철학과 이것을 꼼꼼히 배우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같이 읽어나갈 거고 또 이걸로 한번 독서 모임도 이제 우리 어른들 독서 모임을 한번 시작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거 나누고, 자, 앤 프랭크 다이어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돌아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나? 자. 자, 오늘은, Tuesday, December 22nd, 1942. 자, 1942년 12월 22일 날. 자, 여기부터 우리 에마부터 읽기 시작할까요? 여기, Dearest Kitty. 화면 잘 보이나요? 네. 네네, 나눠주세요. Dearest Kitty, Baroness was delighted to hear that we were already receiving an extra quarter pound of butter for Christmas. 여기 먼저 볼까요? 자, 여기 delighted to hear that 이거 여러분 지금 요새 시험 공부하시는 거죠? 자, 들어서 기뻤다죠? The annex, 그러니까 annex 있는 사람들 전체라는 뜻이겠죠? annex 있는 사람들은 was delighted to hear.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용법일까요? 부정사? 고사. 그쵸? 뭘 나타내요? 부사 용법 4개 중에서? 감정의 원인. 그렇죠. 기쁜, delighted 하게 된 원인이죠. To hear.
들어서 기뻤다라는 뜻이죠. 자, at 이하를 들어서 기뻤는데 그게 뭐예요? Will be all receiving an extra quarter pound. 자, 뭘 받는데요? extra Butter. quarter. 자, 파운드가 몇, 얼마 정도 되는 쪽지 아실까요? A pound. 요게 그램으로 따지면은 453g 정도? 대략 주면 450g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램 하시면 이렇게 머리에 감이 떠오르시죠? 450g 정도가 1파운드인데, quarter pound니까 한 100g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쿠키 구울 때, 요 스틱 하나가 100개 정도로 한 70, 80g 정도예요. 그 정도 하나 더 받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크리스마스라고. 자. 크리스마스라고 엑스트라 쿼터 파운드 버러를 봤는데 너무 기뻐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한줄더 읽어볼까요? 요거 According to the newspaper, everyone is entitled to half a pound. 그죠? 그렇죠. 자, 신문에 보니까 everyone is entitled to a half a pound니까 a pound의 반이니까 원래는 자반 파운드 받기로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이 자 인타이틀드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 같이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인타이틀드리 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자 자격을 주다 권리를 부여하다니까 여기 is entitled 수동태니까 자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뜻이겠죠. 모든 사람이 권리를 부여받았다. To half a pound 그러니까 1파운드의 반을 그러니까 반 파운드 그러면 적어도 한 200g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부여를 받았는데 but 자 그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but they mean They mean those lucky souls who get their ration books from the government, not just in hiding like us, who can only afford to buy four rather than eight ration books on the black market.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반 파운드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those lucky souls 다 운이 좋은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은 운이 좋은 영혼들을 말하는 거지. 어떤 운이 좋은 영혼들이에요? 오후는 무슨 소리일까요? 급격한 거예요.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those lucky souls 받는 어떤 사람이 lucky soul이냐면 우리 운이 좋은 영혼들이냐면 get their ration books 자기의 ration book을 어디서 받는데요? from the government 자 정부로부터 받는 거예요. 자 우리 ration book 그거 우리 감이 잘 없는데 우리 번식을 겪지 않아서 이제 비슷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이제 누가 막그 마스크 같은 거 사재기 하니까 한 집당 마스크 1인당 5개씩 할당받은 적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막그 저기 거기에 다 기록돼 있는 대로 더 이상 못 사고 막그 생면허리를 비교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레이션북이 있어서 그 이렇게 쿠폰북 비슷한 거예요. 전시에 받는 그런 것을 정부로부터 받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아니다죠. Not Jews in hiding like us who can Only afford. afford는 뭐뭐 할 자격이 있는 뜻이죠. 여유가 있는 어떤 것만 여유가 있냐면 buy four rather than eight ration books on the black market. 자기네들은 black market 하면 암시장이에요. 몰래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이걸 팔고 하는 이제 거래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 black market에서 우리는 겨우 네 개, ration book 네 개만 살수 있어서 우리한테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정부 보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해프 쿼터 파운드를 해프 파운드 아까 뭐라 그랬죠? 해프 어 파운드. 자, 1파운드에 반이니까 반 파운드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겨우 이제 쿼터 파운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스티브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스티브. The 읽어 보세요. teacher boss is going to pick something with butter this morning. 거기까지. 자, 뭐래요? Each of us is going to bake something with the butter. 자, 우리 각자는 뭐할 거래요? 그 버러 가지고 bake something. 뭔가를 베이킹 할 거다. 구울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00파운드. 100파운드 가지고 뭘 구울 수 있을까?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This morning I made two cakes and A batch. a batch of cookies. 오늘 아침에 나는 two cakes, 두 개의 케이크와 a batch of cookies. batch가 뭐냐면요, 한 번에 구워지는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그 지난달에 그거 했잖아요. 초콜릿 쿠키 보면 보통 레시피가 이제 밀가루 2컵하고 그 버터스틱 2개 이렇게 하면은 쿠키가 한 24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굽는 그 쿠키 양을 a batch of cooki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는 케이크 2개랑 이제 한 배치에 그 쿠키를 구웠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다음에 한술 더 읽어보세요. It's This, no, this morning, and, 이거 읽었죠, 그죠? it's very busy upstairs, It. and Mother. informed me that I'm not to do any studying or writing until our household chores have been finished. 자, 여기 보면 It was very, very busy upstairs. 자, 2층에서 아주 바빴다.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말했어요? Has informed me. 엄마가 나한테 has informed. 자, 정보를 주었다니까 말하셨다 이 말씀이죠. 자, 뭐라고 말했어요? That I'm not to do study anything or reading until all the household chores have been finished. 자, 뭐 하란 얘기예요? 여기. 엄마가 I'm not to do do any studying or reading. 자, 나는 아무 공부도 해도 안 되고 책 읽어도 안 돼. 언제까지? All the household chore. chore가 뭐죠? 집안 잡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have been finished. 자, 이거 have been finished 하면은 자, 현재 완료 무슨 형태예요? 수동태죠. 다 끝내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애니 쿠키 구웠잖아요. 베이킹하고 나면 온 집안 난리 나잖아요. 막 밀가루 흩어져 있고 막 지저분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다 끝낼 때까지는 공부하거나 책 읽지 말고 다 끝내. 그래서 아침에 바빴다는 얘기죠. 그거 하느라고. 자, 그다음에 엠마가 다시 읽을게요. 여기까지 한 줄인가요? 그쵸? Mrs. Penman is lying in bed and nursing her bruised ear. Bruised lip. She complains all day long, constantly demands that the dangerous bandages be changed, and is generally dissatisfied with everything. Everything, 그쵸? 자, Mrs. Van Den is lying in bed. 자, 밴디 여사가 어디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뭐 하면서? Nursing her bruised rib. 자, 그녀의 bruised rib 하면 뭐냐면 bruise가 그 멍이거든요, 멍. 근데 여기 bruised니까 멍든 갈비뼈라는 뜻이죠. 멍든 갈비뼈를 nurse 하면은 자, nurse 여러분 간호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nursing 이렇게 ing 붙여서 현재 분사로 쓰였잖아요. 여기 앞에 is lying in bed nursing이니까 자, 돌보면서 누워 있었다 이런 뜻이죠. 자기의 그 멍든 갈비뼈를 앞에서 갈비뼈 부러졌다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제 뭐 하다가 운동하다가 엉덩이 뚱뚱해진 살 빼려고 그러다가 갈비뼈 부러진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갈비뼈가 멍들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She complained all day long. 자, complain이 뭐죠? Complain? 불편하다. 그쵸, 불평한. 하루 종일 불평한데, 뭘? Constantly demand. 자, 끊임없이 demand 하면 요구하다죠. 뭐를 요구하나요? That the bandages be changed. 자, bandage, 지금 여기 갈비뼈 부러진데, bandage, 반창고죠. 반창고 붙여놨는데, 그거 바꿔달라고 하루 종일 불평하고, and is generally dissatisfied with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이 없대요. 뭘 해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시하면서 이제 침대에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한줄더 읽어볼까요? I'll be glad. I'll recollect when she gets back on her feet and can clean up
after herself because I must admit she's extraordinarily hardworking and neat, and as long as she's in good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 she's quite cheerful. 자,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I'll be glad, 나는 기쁠 것이다. When she gets back on her feet. 그러면 요거는, 자기의 정상, 그녀의 정상 상태가 돌아온다면, 이런 뜻이죠. 자, and clean up, after, herself. 자,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면,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I must admit,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다, 인정한다, 이런 뜻이죠. 인정해야만 한다. She's extraordinary hardworking and neat. 자, extraordinary 하면 무슨 뜻이에요? 수상처럼 그렇죠. 아주 기상판회하게. 그러니까 ordinary 하면 보통인, 이런 뜻인데, extra가 들어가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상천외하게, hardworking, 아주 열심히 일하고 아주 깔끔한 사람이야. 그래서 무한한, as long as, 그러면 하는 한이죠. 그가 in good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 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좋은 상태일 때는 엄청 일을 열심히 하고 깔끔한 사람이고, she's quite cheerful, 뭐래요? 꽤 명랑한 사람이래요. 근데 사람이 아프면 만사다 귀찮잖아요. 지금 선생님 지금 한 일주일 아팠는데 뭘 줘도 맛이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잘안 먹으면 또 다른 거, 아 이거 맛이 없나? 그러면서 또 다른 거 해주시고 날마다 다른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다 맛이 없어요. 그래갖고 안 먹으니까 아이고 잘안 먹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지금 그 미스 밴디가 그런 상태에서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뭘 해도 짜증이 나고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계속 뭐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원래 이제 아픈 게다 낫고 나면 원래 이 사람은 굉장히 깔끔하고 자, 상당히 이렇게 명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스티브 읽어볼게요. As if. As if I don't hear she enough during the day because the TMR is making too much noise, my 여기 잠깐 dear. 보시면 여기 TM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I'm을 이렇게 오타를 낸 거예요. Because I'm always making. Too much noise, my dear. The roommate has come up with the idea of saying she to me all night too. 여기 잠깐 돌아가서 보면 자, as if I don't hear she enough during the day. 자, 내가 낮에 동안에 쉬쉬 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는 것처럼 내가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은 그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때문에 낮에 그쉬뭐 네가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안 듣는 것처럼 my dear roommate. 자, 이거 누굴 가리키죠? my dear roommate. 내 친애하는 룸메이트께서 has come up with the idea of saying she to me all night too. 밤에도 she 하는 소리를 계속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낮에도 she 소리를 듣고 있는데 밤에조차도 룸메이트가 내가 낮에 안 듣는 것 마냥 밤에도 밤새도록 쉬쉬라고 말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니 얼마나 이제 말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캑캑인가 그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낮에도 많이 듣는데 밤에까지 지금 룸메이트한테 쉬쉬 소리 듣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한줄더 읽어볼게요. According to him, Steve도 읽어. According to him, I shouldn't even turn over. I refuse to take any notice of him, and next time he shushes me, I'm going to shush him right back. 네. 자, according to him, 그에 따르면, 듀셀씨죠. 듀셀씨에 따르면, I shouldn't even turn over. 나는 심지어 돌아눕지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돌아눕는 것까지도 쉬쉬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I refuse to take any notice of him. 그래서,
더실스가 말하는 건 아무 그 경고나 이런 말도 듣기를 거부한다, 거절한다죠. 그리고 and next time 다음에는 he shushes me. 자, 만약 그가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면 I'm going to shush him right back. 나도 바로 당신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말할 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벌써 7시 됐는데,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그 크리스마스가 돼서 엑스트라 쿼터 파운드 벌어 받게 돼서 아주 기뻤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자기를 뭐 했어요? 2K랑, 그 다음 뭐 만들었어요? A batch of cookie 만들었고, 그다음에 집이 엉망이어서 엄마가 그거 다 치울 때까지 책도 읽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바빴다. 그리고 지금 집에서는 자기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말해주고 있죠. 낮에 동안에도 내가 시끄러운 소리 많이 내서 자꾸 쉬쉬하라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밤에까지 쉬쉬한테 그렇게 쉬쉬하라고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거 이렇게 짧게 스피드 라이딩해서 보내주시면 여기에 피드백 드릴게요. 자, thank you for joining this morning. Have a wonderful day. 자, 그리고 연휴 동안에는 선생님도 좀 아직 컨디션이 안 좋아요. 어지럽고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추석 때다 쉬시고요. 자, 9월 우리 며칠 날 돌아올까요? 9월 14일 수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네요.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추석 때 어디 가시나요? 잘 모르겠어요.